레이나의 핫 뉴스 팝 영어. 안녕하세요. 레이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으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마트에 가는 대신 온라인으로 주문만 하면 집 앞까지 바로 배송이 되는 서비스가 인기인 것처럼요. 빈대변 서비스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공급망 판도에도 탈중국을 포함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한 뉴스에서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핫 뉴스 코로나19 사태로 탈세계화가 가속되면서 교역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는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을 지역화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결과로 세계화 시대가 멈추고 후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중국 내 임금 상승으로 이미 시작된 다국적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IU는 미중 무역 전쟁이 양국 간 기술 패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올해 11월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는 기업들의 탈중국 행보를 한층 더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IU는 다국적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을 예상하면서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공급망은 중국 집중도가 낮아지고 더 다양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급망이 비교적 다변화된 기업들이 유리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역별 공급망을 강화해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는 그동안 가보지 못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올 미래의 위기에 지혜롭게 대비해야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송은 어쩌면 코로나로 새로운 국면에 맞은 우리 현실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골라봤는데요. 지미 클리프가 부르는 Many Rivers to Cross 노래 먼저 들어보시죠. 지미 클리프의 Many Rivers to Cross 듣고 왔습니다. Many Rivers to Cross는 자메이카 보컬리스트 지미 클리프가 1969년 발표한 곡입니다. 깨끗한 음색으로 파워풀하게 내지르는 보컬이 가슴을 아리게 하는데요. 이 곡은 클리프가 출연한 영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의 사운드 트랙에 수록되었습니다. 이 영화로 클리프는 세계적인 스타로 등극하게 되었죠. 지미 클리프는 레게 음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꼭 등장하는데요. 그의 음악에는 반항이 있으면서 희망이 있고 슬프면서도 기쁨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가사 살펴볼까요? 팝 영어. 이 곡의 화자는 일도 잘 안 되고 사랑도 실패하고 너무나 외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에 지쳤지만 아직은 포기하지 않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사 살펴볼까요? Many rivers to cross. Many rivers. 강이 많습니다. 그런데 to cross, 건너야 할 강이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rivers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역경, 어려운 고난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But I can't seem to find my way over. 왜 over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올까 생각해보면 강은 건너가는 거겠죠. 그래서 뒤에 over이 나왔고요. 하지만 전 그 건너갈 길을 찾을 수 없을 것만 같네요 라는 뜻이 됩니다. But I can't seem to find my way over. Wondering I'm lost 라고 하죠. Wondering, 인지 아닌지 궁금하네요. 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라는 뜻인데요. Wondering I am lost. I'm lost. 길을 잃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길을 잃은 건 아닌지 고민이 듭니다.
as I travel along the wild cliffs of Dover. Wild, 야생의 혹은 험난한 cliffs. C-L-I-F-F. 그러면 절벽입니다. 그래서 도버의 그 가파른 절벽을 따라 여행하면서 혹은 따라가면서 길을 잃은 건 아닌지 고민이 든다라는 표현이죠. Many rivers to cross. 건너야 할 강은 많고. And it's only my will that keeps me alive. Keep me alive라는 표현이 가사에 자주 등장합니다. 날 계속해서 살아있게 만들어주다. 어떤 삶의 의미가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해석하고 있는 표현이고요. And it's only my will, 오직 내 의지만이 that keeps me alive, 날 살아있게 합니다. 라는 뜻이죠. 재미있는 표현이 이어집니다. I've been licked and washed up for years 라고 하죠. Lick, L-I-C-K. 모 패스트푸드 광고에서 finger licking good 이라는 표현이 예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손가락을 쪽쪽 빨 정도로 너무 끝맛까지도 맛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lick, 혀로 핥다라는 표현이죠. 아니 근데 갑자기 개한마리가 온 것도 아니고 핥아졌다 그러면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이럴 때는 패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이용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안 좋은 상황에 휘말리거나 패배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였고요. I've been licked, 난 이용당했고 패배했고 and washed up for years. Wash up, 깨끗이 씻어버리는 거겠지만 여기에서는 washed up,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 이용당했고 수년 동안 가망이 없이 살아왔지만 이라는 표현이죠. As I merely survived because of my pride라고 하죠. Merely, M-E-R-E-L-Y, merely, 겨우입니다. 겨우 survived. 버텼어요. 살아남았어요. Because of my pride. 제 자존심 하나 덕분에요. 라는 뜻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를 들어볼게요. And this loneliness, 그리고 이 외로움은 won't leave me alone. 날 홀로 두지 않을 겁니다. It's such a drag to be on your own. 이라고 하죠. D-R-A-G, drag 라고 하는 것은 지겹다 라는 뜻입니다. 지겨움. It's such a drag. 너무 지겹네요. To be on your own. 혼자 있는 건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My woman left me. 내 사랑은 날 떠났고 and she didn't say why. 왜 떠났는지 말은 해주지 않았죠. Well, I guess I have to try. 글쎄요, 전 노력을 좀 해야 할까 봐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파트를 들어볼게요. Many rivers to cross. 건너야 할 강은 많은데, but just where to begin?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I'm playing for time. 전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There have been times. 이런 때도 있었죠. I found myself thinking of committing some dreadful crime. D-R-E-A-D-F-U-L. 그러면 끔찍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끔찍한 범죄나 저지를까 생각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Yet I got so many rivers to cross, but I can't seem to find my way over. 건너야 할 강이 아주 많지만 건너갈 길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가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곡을 만든 지미 클리프는 유럽에서 공연을 하다가 어느 날 낙심해 생각에 잠깁니다. 뭘 더 어떻게 해야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요. 그러다가 영감을 얻어 만든 노래가 Many Rivers to Cross라고 합니다. 레이나의 한뉴스 팝 영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한뉴스 팝 영어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팟캐스트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키워드 송 복습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미 클리프가 부릅니다. Many rivers to cross.